주로 될 테니까. 기습적인 질문인데. 부. 아, 부산하게 뛰어다닙니다만은 산? 산이 너무 많은 선거라서 시? 시원하게 이긴다는 전망을 확실하게 세우기는 어렵지만 장? 장구하게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20몇 퍼센트 차이였는데 10몇 퍼센트를 쫓아온 겁니다. 상대 후보가 한 50m쯤 앞에서 50m쯤 뛰고 있다가 저는 한 40m까지 쫓아간 것 같습니다. 3월 달 들어가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빵루프라고 이제 좀 비아냥거리게 됐는데 거기 이어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2탄 아닌가, 시민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공약이 급하다고 해도 적은 아니다. 수십조 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될 거거든요. 예산 낭비가 분명할 겁니다. 한일 해저턴을 뚫어서 한국이 더 좋을까요? 일본이 더 좋을까요? 부산의 항만 기능이 해저터널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부산을 위해서는 더더욱이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. 부산이 패싱 당하는 도시가 될 게 뻔한 1년짜리 시장인데 야당 시장이 되어서 가덕 신공항 또 엑스포 유치를 위한 그런 준비 작업들을 잘할 수 있을까요? 힘 있는 여당 시장이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본 위기 해결사 역할을 해본 김영춘이 저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.